그런데 또 문서운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문서운이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돼. 그러니까 항상 기도도 마찬가지, 문서도 마찬가지, 금전운도 마찬가지, 사업은 모든 게 내 노력과 정말 주기살기로 해야만이 그게 오는 거야. 안녕하세요. 우주포기원 도원 스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문서운이 좋으면 문서가 안 생길 상황에서도 문서가 생기나. 우리가 흔히 점을 볼 때 문서가 들어온다. 문서운이 좋다.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.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. 네네.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문서라고 그러면 이렇게 큰 걸 생각하거든요. 맞아요. 무슨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건물을 잡을겠나? 부동산을 잡나?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근데 문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물론 합격 증서를 조그만 게 받은 것도 문서고 내가 취직돼 가지고 계약서를 쓴 것도 문서고 문서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이게 오거든요. 큰 것도 올 수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대부분 뭐 근로계약서는 문서라고 생각 안 해요. 그건 그냥 저 내가 취직됐으니까 쓴 거라고 생각하거든.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쓴다는 건 뭐야? 취직이 된다는 거야. 그리고 내가 자격증을 딱 자격증을 주잖아. 그것도 문서야 말 그대로. 내가 시험 봐가지고 뭐 합격하면 합격증도 말 그대로 문서란 말이야. 문서운 있으면 이 작은 것도 다 쓰. 부동산 내가 임대 계약서 쓴 것도 문서야. 부동산 계약 중에서 가장 그렇죠. 내가 가장 뭐 어디 가게 하나 얻어야 되는데 내가 보증금 조금 하더라도 문서를 쓰잖아 일단. 네. 부동산 임대 계약 임대차 계약서 그것도 문서란 말이야. 그래서 그 문서를 운이 있으면 문서운이 없어요. 근데 문서운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문서운이 없어. 그 어떤 분은 문서운이 없어. 에이 무슨 소리예요. 지금 은행에다가 대출 신청 다 해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돈 나오게 돼 있는데 대출 신청서 그 써가지고 돈 나오는 것도 문서지 뭐 학교 가면. 그렇지. 근데 돈이 안 나와. 자격증 떨어져가지고 문서가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죠. 그렇지. 아니 적게 나오는 건 중요해. 적게 나와도 문서는 잡히잖아 일단. 일단 약정서는 쓰잖아. 네. 그 중요한 것은 문서라는 것은 무슨 뭐 크게 무슨 부동산을 잡는 그게 다 문서가 아니라 꽃바구니 뭐 300개 주세요. 그것도 문서야.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는 만두 500개 주세요. 그럼 500개 주면 사인하고 그럴 거 아니야. 서로 언제까지 주겠다고 뭐 영수증 써주고 이렇게 할 거. 그것도 문서야. 이 작은 것도 문서야. 다 종이로 쓰는 건 다 문서. 진짜 부동산에 너무 치중돼 있던 것 같아. 그렇지.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문서운이 있어요. 그러면 어? 그럼 제가 뭐 갑자기 가요? 뭐 이사 가요? 제가 그럼 무슨 뭐 집을 사나게 되나요? 내가 지금 월세 사는데 전세로 가나요? 이러면서 뭔 돈이 생기나요?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. 근데 그건 아니고 이 뒤에 작은 것부터 생각하지도 않는 일이 벌어져 그게 문서란 말이야. 그래서 문서운은 항상 내 가까운 곳에 다 있거든.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있으면서 그게 이제 멀리 전파가 되는 거지. 그런데 또 문서운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문서운이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돼. 그러니까 항상 기도도 마찬가지, 문서도 마찬가지, 금전운도 마찬가지, 사업은 모든 게 내 노력과 정말 주기살기로 해야만이 그게 오는 거야. 재벌도 마찬가지. 그분들도 형제들이 5명이서 5명이 다 주나. 정말 열심히 한 사람한테 그래 너 내 후계자 여기 주지. 가도 가는 거야. 그러니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한다면 내 복이 오는 거야. 그래서 그 운으로 인해서 내가 문서를 많이 잡고 적게 잡고 그 차이지 우리가 대부분이 조금 주면 이게 이렇단 말이야.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생각해야 돼. 그 감사함은 작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. 그러면 더 많은 게 더 주시는 거야. 제가 처음 이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. 근데 그 아무것도 없을 때도 아무 감사 그래. 전에도 말씀드렸죠. 기도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주세요가 아니라 저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살려주세요. 감사함으로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그거는 하나씩 올 겁니다. 감사합니다.